쌀국수 맞지? 어. 해산물 맞지? 마사지 잘하는데 내가 지금 다 찾아놨어. 지금 액션 캠이 한 번 필요하겠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오즈모 거 액션 4 아니면은 고프로 이번에 나온 거 12? 저 많이 안 와봤는데. 아 근데 형, 나 저번에 형이 그 알려준 그 친구 있잖아. 친구 보면 저번에 나보고 너무 식사하더라고. 이거 나를 괜찮은 친구였어. 네가 행사를 잘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형이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준 거잖아. 에이 됐어. 옛날에 우리 아빠가 또 얘기했듯이 너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해준 사람한테 꼭 다시 되갚아주면서 선순환을 만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뭐 그냥 술이나 한번 받으면 뭐 고프로 그거 얼마인데? 아니야 정확한 액수를 얘기해봐. 뭐? 진짜로? 아 얼마인데 정확히? 아 나 만바뀌기 전에 빨리 얘기해. 60만 근처에 뭐 파는 데 있어? 나는 이게 또 인터넷에서 주문해준 거야. 이런 거 별로 싫어해 선물할 때. 청량리 롯데백화점도 있고 건대 롯백도 있고. 아니 차 타고 한 10몇 분이면 아 씨 진짜로? 아니 이제 베트남도 가고 하니까 아 씨 구라 찍지 마. 영상 찍어라. 내가 녹음해. 진짜 한다고 했다 나는. 내장 가서 사주겠습니다. 이 형 손에 제가 들려줄게요. 야, 용이 형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협박 아닙니다. 협박 아니고요. 이 말을 어기신 제가 2천만 원 변상하겠어 드리고 봅시다. 아, 진짜 사주시면은 뭐 제가 1년 동안은 제가 형님을 모시고. 그냥 사줄 수도 있는데. 아, 좀 기분 좀 내게다 인스타 업로드도 좀 하고. 뭐 해드릴까요? 제가 새 차가 돼요? 눈치가 있네 또. 아니 30분이면 되나? 한번 돌리고 올게. 어, 나 어차피 밥 먹고 밥 좀 먹고 있고. 어 그럼 좋아. 그럼 딱 다녀오겠어. 어 너 왔을 때 내가 인스타 좀 찍을게. 감사합니다. 새 차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나 내가 밥 좀 먹고 있을 때 갔다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와 형이 아 이런 재미난 게 있어야 살죠? 감사합니다. 아기가 자고 있어요, 이솔보이. 아 지금 없구나. 이솔보이 유치원 갔었구나. 예, 접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도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생얼이시죠? 네. 아 그럼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수고하세요. 네. 얼마나 뽑아놓은 거야? 아 사랑해. 너를 사랑해. 야, 내 슈퍼카 온다, 슈퍼카. 어. 차가 진짜 너무 더러우신데, 형님? 아, 예, 이거 저기 누구나 모험이니까 가서 세차 좀 싹 해오시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올게, 형님. 아주 기분, 얼굴 좀 웃으면서 해. 사랑합니다. 아, 좀 갖고 오라니까. 어. 열심히. 아, 어, 이게 뭐람? 이게 뭐야 이게? 물티슈 닦아줘 뒤에 안에 있는 거. 어? 앞에 있다고 앞에. 뒤라고 안 했어. 그래 이제야 깨끗하네. 와 핥아봐. 예? 핥아봐 자신 있게 닦았으면. 아 못할 줄 나 가고. 아 형님. 아. 어 됐어. 어때? 깨끗해? 깨끗합니다. 어 그러네. 자기야 우리 오늘 뭐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한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뭐 하기로 한 거 같은데? 뭐였지? 아 우리 오늘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이 부재중이 이렇게 많이 찍혀줬었구나. 아 귀찮다 그냥 다음 주에 하자. 그래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요즘 뭐 광장시장 많이 가던데? 와 너무 좋다. 신혼집은? 아 내 친구가 투룸 사는데 방 한 개 내준대. 진짜 멋지다. 가구는? 그냥 버려진 거 그냥 주워 쓰지 뭐. 와 너무 좋아. 인터넷은? 아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지 뭐. 헤어지자. 마정당을 몰라? 마정당? 마정당이 뭐야?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1위 아정다?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한 푼도 못 받는데 인터넷은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30만원, 최대 77만원을 당일 지급해준다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되는데 그걸 몰랐다고? 아이씨, 저 지금 파혼했는데 저랑 결혼하실래요? 아, 저야 뭐 좋죠. 혹시 인터넷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아, 당연히 아정당이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데. 저랑 결혼해요. 혼인신고하러 가요. 나 오늘 와이프 생겼는데? 가자. 진짜 고맙다 진짜 재훈아. 널 만나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걸 좀 느껴. 아,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 휴먼 스토리 앵글이네. 아,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좆되신 거예요? 우선 제가 13년도에 개그맨 시험을 쳤어요. 아, 예. 합격이 된 순간부터 인생이 그냥 잣됐다 보면 돼요. 그때 차라리 탈락을. 제 주차를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잔나게 뛰는구만. 아, 나오시죠. 여기가 형님 롯데백화점이랍니다. 형님 이동하실까요? 가자. 예, 형님. 언제까지 찍으시는 거예요? 아, 나 밖에. 안돼, 나 좀 심심하다. 네? 아, 형 개그맨이잖아. 아, 나 집에 갈게. 아니면 아, 아니 걸어 갈게. 아, 웃기다. 벌써 웃기다. Run. 아, 예. 좀 재밌었습니까? 저기 같은데? 카메라 어디 있어요? 네, 카메라가 고프로. 아, 고프로. 어, 어때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또 12는 저희 집에 제거 없는 거예요. 아, 형 그냥 토이 카메라 사자. 아니 3만원짜리.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미안해. 나 이제 가야 돼. 난 바빠. 아, 나 진짜 한 군데만 더 가보자. 아니, 없잖아. 아니, 한 군데만 더 가보자. 아니, 왜 없지? 아니, 백화점이 원래 없을 수가 있나? 어, 없을 수도 있지. 형 정신머리도 없는데. 여기, 아니, 바로 옆에 왕십리 있는 딱 거기만 한번 가보자. 나 근데 진짜 집에 가야 돼. 미안해. 하, 진짜 내가 금방. 내가 바로. 저 앞에서 지금. Run. 아잉, 집에 가고. 불쌍하기도 하고. 형. 예, 형님. 이제 웃통 벗고 왕십리로 가자. 예. 그러면. 안전벨트 매고 그대로 주행해줘. 예. 형, 미국 사람 같다. 진짜로. 야, 코로나 같아. 멋있죠, 형님. 미국으로 가, 텍사스로. 근데 이게 썬팅이 그래도 조금. 아, 창문 내려. 예? 나 집에 갈래. 예, 형. 내리고 가. 형, 너도 카메라 생겼잖아. 형, 물론이죠. 카메라 생겼으면 됐잖아. 아유, 가능합니다, 형님. 창문 올려. 친구답게. 형님, 이쪽이에요. 형님. 딴 데 가시는 것 같아. 아, 이거 제가 사주는 거라서. 좋겠습니다. 이게 12가 들어온 지 얼마 됐죠? 한 달 정도. 한 달. 무릎 좀 걸으면서. 당연하죠. 그러면 저는 저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돼. 저는 이걸로 단품으로. 네. 단품으로. 예. 예. 끈하게 돼 있네.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냥 조심히 만지세요. 이 무게감이 지금 뭔지 알아? 딱 적당히 기분 좋은 무게감 알아? 좋아지네, 좋아지고. 형님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아, 나 현금이라서 기다려봐. 아, 현금이요? 혹시 액세서리가 메모리는 혹시 약하지 않을까요? 네? 메모리.
아 형. 예, 바로 시원하게. 어? 이거 진짜 많아. 아 진짜? 5만 원 진짜 많은 거. 한 60은 될 거야. 그럼 딱이잖아. 남은 잔돈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 그래. 그럼 잘 써라. 야. 한번 세워보시게. 네. 아 형 가속 페달 네, 가속 페달 좀 천천히 밟아 이씨. 야. 왜 이렇게? 너 내려라 이제. 무슨 소리야? 내려. 두통 먹고 이 새끼야. 나이 36살 쳐먹고 배차까지 하고 이 새끼. 알바비 받았다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 아니 새 차라고 그 남의 차를. 오호. 앞으로 잘 쓸게. 고맙다. 형. 아 근데 사준 사람으로서 언박싱까지만 좀 보고 가고.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이 새끼. 야 그냥 꺼져. 좀 봐요. 씨발 그래. 덩치도 큰데 들고. 자 오늘 재훈이의 선물 언박싱. 오늘의 선물은 고프로 12였습니다. 우리 이동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뜯으면 환불 안 되는 거. 네, 바로 끝인 거예요 이거는. 형이 결정해. 환불 안 할 겁니까? 절대 안 하지 너는. 절대 안 하지. 개봉 해주세요. 오! 뜯는 거예요, 그냥. 오! 이렇게 하면 이제. 환불 안 돼요. 환불 안 돼. 흥분돼요. 와, 이거. 뜯었으니까 환불도 안 되고, 아, 나 이제. 야, 이거 끝이야. 와! 영이 형 시원하게 사줬다. 야, 나 진짜 잘 쓸게. 아까는 좀 차에서 좀 장난이었고, 진짜 고맙다. 아, 그래? 와. 어, 정리하고 있어. 형, 내가 그래도 형한테 첫 선물인데 손편지도 안 써왔어. 아씨, 꼴까고 떨고 있네 진짜. 우리끼리 그런 거야. 야, 이런 거 사준 것만 하면 난 고마운데. 편지야, 아이씨. 뭐야? 편지. 이거 내 건? 이거 왜 네가 들렸어? 아, 티가 안 나. 아니 이게 형 집에 내 친구 살잖아. 형 와이프기도 하지만 내 친구기도 해. 여보세요. 여보. 이거 우리 그거 여행비 돈 봉투 이거 재훈이 줬어? 아 재훈이 줬다고? 아 근데 뭐 내가 뭐 사기친 거 아니잖아. 사서 줬잖아. 아니 오케이. 산 거 오케이. 그래 샀어. 살 수 있어. 됐잖아. 내가 산 거 했어. 산 거야 맞아 그래. 형 미니 산 거지. 근데 내가 너한테 세차하고 옷통 까고 다니고. 차가지고 그래 나한테. 가자 이제. 카메라 빨리 집에서 해보자. 배꼽 빌라 뚜루루뚜루 노래 좀 그만해봐. 네. 아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 해. 영상에 지금 세 개 네모난 거 누르실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아 야 그리고 그거 여기 동그라미 구독 버튼 보이시죠? 그거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